가지 조금 어색해도 이젠 마음대로 웃고 싶어. 너를 만나 느낀 모든 것을 내 맘속에 영원히 두고 싶어.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2부 시작을 했고요. 바이올리니스트 구자민 씨와 함께 도시락 클래식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자민 씨께서 지난 한 주간 국민 라디오 프로그램을 좀 쭉 한번 모니터를 해보셨다고요? 아, 네. 열심히 청취를 하고요. 네네. 청취를 했죠. 왜냐하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네. 그 게시판을 보니까 네. 급 순위 하락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드디어 아니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상처는 네, 그, 안 받았는데요. 예, 아니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급 순 하락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덜컥 걱정이 되는데 예. 아니, 순위라는 게 이 상위권 프로그램이 또 업로드 되는 거에 따라서 예. 또 뭐 여러 가지 댓글이나 뭐 하트 주기 뭐 여러 가지 이게 종합적인 거라서. 아무리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도 이게 순위가 또 떨어지는 때도 있고 뭐 이런 사실들은 우리 싸뮤 가족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인상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던가요? 그 임대웅 김이라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네네. 네. 거기에서 굉장히 그 이번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주에 그 네네. 유창한 불어 실력을 듣고 네. 저희 고등학교 시절 그 마산 불어를 하시던 마산 불어요? 예. 그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꼬망 딸라뷰 뭐 이렇게 하시는 사투리가 섞인 어떤 불어죠. 네네네네. 예. 언뜻 추억에 담겼습니다. 아, 잠겼습니다. 아니 그 마산 불어 하시는 선생님은 굉장히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겠네요. 예, 뭐 제 세대 때는 굉장히 그 학원 폭력이 네. 난무했던 시대라. 네네. 굉장히 학생들도 많이 때리셨고요. 예.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추억을 주시는 분이구나. 네네. 아, 마산 불어. 아, 예, 인상적입니다. 네. 자,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이번 들으실 곡은요. 에드워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네. 곡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곡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짧게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엘가는 사랑의 인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요 사랑의 인사도 부인을 위해서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인데, 네네. 요 곡 역시 그 현을 위한 세레나데도 부인과의 결혼 3주년을 기념해서 선물로 준 곡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죠.
에드워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들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총 이게 3악장? 네, 세 개의 악장으로. 세 개의 악장. 됐죠. 근데 요거 악장 가운데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이걸 추모하기 위한 곡이 있었다고요? 아, 그 추모 공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클래식계에서는 이 악장을 많이들 연주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악장이 이제 추모하는 공연에서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었군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 곡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네. 어떤 곡인가요? 예, 마지막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의 꿈입니다. 예. 이 곡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부인 클라라 슈만, 굉장히 유명한 세기의 커플이죠. 예. 클라라 슈만이 보낸 편지 중에 나는 당신에게 어린애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런 글귀를 보냈대요. 네네. 그 글귀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를 위한 곡은 아니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생각한. 예, 그렇죠. 이게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같은 어른들을 위한 곡. 어른들을 위한 예, 어른들을 위한 동화. 동화. 예. 네. 그런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중 꿈. 네, 요거 보내드리면서 오늘 도시락 클래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자민의 도시락 클래식 함께 하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19분이에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죠.
사나이 대장부의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부장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말이겠죠.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총선 이후 정치인들의 언사를 보면은 우리 사회의 사나이 대장부는커녕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졸장부들만 가득합니다. 모 방송사의 진짜 사나이라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나이라는 말은 한창 때의 젊고 씩씩한 남자를 이르는 말인데요. 남성다움의 사회적 이미지를 오로지 군대라는 상황과 연결시키는 허접하고 기괴한 발상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프로그램 명칭에 사용된 진짜라는 형용사의 그늘에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가짜 사나이들이 비굴하게 숨어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연령과 성별, 인종, 교육 정도, 학연과 지연, 친인척,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은 중요한 요건들이 아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구 이연하지 않는 덕목입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언행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용납할 수 있지만 이에 타산적인 말 바꾸기를 버릇처럼 수시로 하는 사람은 인간의 반열에 두지 않습니다. 이름만 대면할 수 있는 호남의 한 정치인이 세월호 2주기를 맞아 같은 날 같은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로 상반된 글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의 아픔이 서린 진도 팽목항, 진도 쫄복탕을 자랑하고 같은 입으로 세월호 추모식을 말한 그 추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습니다. 작은 새조차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